빠방하이, 지난번 업로드 때 알 수 없는 이유로 19금에 노따까지 받았는데요. 아니 맨발 때문에 그렇냐고. 오늘은 눈물을 머금고 새로운 정보를 추가해서 리메이크했습니다. 앞부분은 새로운 영상이니 끝까지 봐주세요. 신기한 호주 문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5대 불가사의 버뮤다 삼각지대, 호주판 버뮤다 삼각지대가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바로 죽음의 산 칼카자가입니다. 호주 퀸즐랜드주 쿡타운에 위치한 이 산은 블랙마운틴, 일명 검은산으로도 불리는데요. 으스스한 이 산, 동물도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일까요? 과거 의문의 실종사건이 연달아 터집니다. 첫 번째 실종사건은 1977년 소를 이끌고 있던 한 농장주, 소 한 마리가 느닷없이 칼카자가 산을 향해 뛰어갑니다. 농장주는 동료에게 다른 소들을 부탁한 뒤 곧바로 뒤쫓아가는데요. 이게 농장주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3년 후인 1980년 추격하던 범인이 이 산으로 도망치는 걸 본 경관이 있습니다. 범인을 쫓겠다는 무전을 남기고 산으로 올라가는데요. 두 사람 다 그대로 사라졌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미스터리한 사건에 흥미가 생긴 두 명의 청년, 기세 좋게 산으로 갔다가 역시 실종됐죠. 놀라운 건 이 사건을 수색하러 간 경찰팀도 모두 실종됐습니다. 동굴에 들어간다는 무전을 마지막으로요. 이후 한 탐험가가 의기양양하게 나섰으니 다행히도 이 사람은 실종되지 않고 돌아왔지만요, 후기는 소름돋습니다. 그가 말하길, 산기슭에서부터 소름이 끼쳤어요. 명색이 산인데 새소리, 하물며 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그 다음 이야기는 더 충격적인데요. 깊은 동굴에서 뭔가가 저를 쳐다보는 걸 정확히 느꼈어요. 그때 심한 악취가 나더니 그게 저를 뒤쫓아왔죠. 위협을 느낀 탐험가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도망쳐왔다고 하죠. 사실 칼카자가 산의 실종사건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매스컴의 화제가 되기 전부터 원주민 사이에서 죽음의 산으로 악명 높았죠. 지금은 어떨까요? 실종사건은 무슨, 유명 관광지가 됐죠. 이렇게 실종사건이 많은 이유로는 지형적 특징이 크게 적용했는데요. 겉보기와 달리 내부 지형이 복잡하고 특이하다는 점, 거대한 돌산 특성상 실족사 가능성이 크다는 점, 극심한 일교차로 내부에서 동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민은 과거 부족전쟁 중 전사한 혼령의 저주이다, 동굴 안에 있는 건 외계인이다 등 여전히 괴담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죽음의 산 칼카자가 그저 소문일 진실일지 미스터리하네요. 호주에 놀러간 외국인이 기겁하는 것, 이런 사진? 이런 사진? 아니면 이런 사진? 네, 다 맨발로 다니고 있죠. 호주를 가보면 쉽게 볼 수 있는 게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해변 근처에서만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해안마을에 맨발러들이 훨씬 많긴 하지만요, 도심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는 사실. 호주인들이 맨발로 다니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코스트코, 영화관, 쇼핑센터, 길거리, 심지어 공중화장실까지 맨발로 들락날락한다고. 발에 돌이나 유리 같은 거 안 박히나? 너무 지저분해지지 않나? 보는 사람이 더 걱정인데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먼저 호주의 길은 이상할 정도로 깨끗합니다. 실제로 쓰레기를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휴지통이 50m마다 하나씩 설치되다 보니 길에 쓰레기나 위험한 물건이 적어지고 맘 놓고 맨발로 다닐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가장 큰 이유, 날씨와 지리적 여건입니다. 겨울을 제외하면 내내 더운 날씨인 호주, 양말이나 신발을 챙겨 신는 게 오히려 비생적일 수 있습니다. 습기나 땀이 워낙 많이 차기 때문인데요. 답답하기도 하지, 냄새도 나지, 그냥 맨발이 편한 거죠. 또한 80% 이상의 인구가 해안가에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맨발로 바닷가를 누비다가 집 안으로, 잠깐 쉬다가 다시 바다로, 이런 생활이 익숙하다 보니 맨발 문화가 생긴 거죠. 뭐 가장 큰 이유는 귀찮아서라고 하네요. 이것만 보고 섣불리 도전하는 사람들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에 발바닥이 타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호주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맨발로 다니다 보니 단련돼서 가능한 겁니다. 뜨거운 아스팔트도 쌉 가능할 정도로 발바닥이 두꺼워졌다고 하네요. 가능하다면 맨발로 다니는 게 훨씬 편하겠네요. 오랜 세월 고립된 대륙이었던 호주, 따뜻한 기후에 풍부한 먹거리로 동물들의 천국으로 불리죠. 사자, 호랑이 같은 맹수도 없어서 코알라, 캥거루, 원벳, 오리너구리, 쿼카까지, 호주가 아니면 볼 수 없는 동물들도 넘쳐나는데요. 창조주가 남은 재료로 심심해서 이리저리 만든 동물이 호주 동물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독자적으로 발달한 생태계로 외부 생물 유입이 없다시피 한 호주, 현대로 오며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호주에 없는 외래종을 들여오면 이게 생태계 교란종이 돼버리죠. 대표적인 예가 토끼입니다. 호주에서의
토끼는 귀엽고 앙증맞은 이미지? 절대 아닙니다. 작은 악마라고 불리죠. 발단은 1859년 영국 출신 이주민이 사냥놀이를 위해 토끼 13마리를 들여온 데서 시작됩니다. 그중 몇 마리의 토끼는 방생된 게 문제인데요. 외래종이라 천적이 없던 토끼는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합니다. 몇 마리였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무려 2억 마리! 이 토끼들은 호주를 말 그대로 초토화시키는데요. 온갖 풀을 다 뜯어먹고 나무뿌리까지 다 파먹어서 사막화가 진행됩니다. 이 때문에 호주 토착동물의 식량이 사라지고 멸종 위기에 처하죠. 잡는데도 한계가 있지 손쓸 방법이 없어 난리가 난 호주. 최후의 카드로 천적 여우를 소환합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지만요. 이번에는 여우가 문제. 여우 입장에서는 여우를 잘 알고 도망다니는 토끼보다 순한 토착동물들이 더 훌륭한 사냥감이었죠. 이 문제는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주토피아 아니냐고. Anyway, 골칫거리는 토끼와 여우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호주에서 가장 핫한 동물은 앵무새. 우리나라의 비둘기보다 흔하다고 하는데요. 얘네 보통 똑똑한 게 아니잖아요. 똑똑한 지능으로 온갖 소동을 일으킨다고 하죠. 왜인지 모르겠지만요. 엄청난 파괴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온갖 기물을 박살내는 건 기본. 나무에서 안녕? 무슨 일이니? 하는 말소리도 심심찮게 들린다고 합니다. 앵무새가 친구한테 말을 가르쳐서 서로 대화하는 거라고. 나무에서 종종 욕도 들린다고 하네요. 이 밖에도 얼마 전에는 사람만큼 커다란 박쥐 등장. 그것도 30만 마리나 떼로 날아와서 학교를 점령했습니다. 이외에도 호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광경들. 이런 장면? 이런 장면? 아님 이런 장면? 여기 말 그대로 주토피아네요. 호주를 상징하는 동물 캥거루. 넘나 귀엽죠? 여기서 동심파괴 TMI 알려드릴까요? 호주에서는 캥거루 고기를 즐겨 먹는다는 거. 네, 캥거루는 호주 대표 동물이자 식재료입니다. 놀랄 필요는 없는 게요. 체구가 보통 큰 게 아니라서 얘도 천적이 거의 없습니다. 해마다 개체수가 증가해서 지금은 4,500만 마리가 넘는다고. 호주 인구가 2,500만 명인데 거의 두 배인 셈이죠. 호주 정부는 개체수를 조절할 겸 1993년부터 캥거루를 식품으로 허가, 식용으로 권장하고 있는데요. 대중적 식재료가 돼서 마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붉은색 육류 가운데 지방 함량이 가장 낮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다이어트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죠. 요리법은 참 다양합니다. 가장 흔하게 먹는 건 캥거루 버거. 와! 그리고 스테이크, 샐러드, 꼬치, 소시지 등 넘쳐난다고. 다만 식용으로 사육은 하지 않고 허가받고 사냥된 야생 캥거루만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캥거루와 함께 호주 대표 동물인 에뮤. 타조와 흡사한 외형의 이 녀석. 얘도 식용이라는. 대표 동물이 다 식용이네요. 또 다른 별미는 이 크림파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악어고기. 악어고기는 닭고기와 생선 그 사이의 맛으로 쫄깃쫄깃한 닭가슴살 식감이라고 하는데요. 의외로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유명하기로 유명한 그 음식 바로 베지마이트. 허브즙과 소금, 이스트를 섞어 만든 잼인데요. 좀 까만 누텔라인가? 하고 퍼먹었다가 기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굴소스와 국간장을 섞은 듯한 맛으로 까나르액젓 잼이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짠맛이 무척 강해서 호주 된장으로 불린다고. 이런 특이한 맛으로 괴식 취급을 받는 베지마이트. 생으로 팍 퍼먹으면 안 되고요. 버터를 섞어서 조금씩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맛이 중화돼서 생각보다 먹을만하다고. 그래도 맛보고 싶진 않네요. 이번 순위에서는 몰라도 되는 호주인들의 TMI를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별, 사람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재미로 봐주세요. 먼저 호주인들은 외향적이고 활달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편견이 없고 개방적인 편인데요. 남이 뭘 하든 쿨하게 넘어간다고 하죠. 바닷가라 그럴까요? 여유가 넘치기로 유명합니다. 워낙 느긋해서 어지간해선 클락션을 누르지 않고요. 보행신호가 아니어도 사람이 있으면 건널 때까지 기다려준다고 하죠. 다른 특징으론 동물에 대한 겁이 없다는 것. 아니 워낙 많아서 그냥 신경을 안 씁니다. 호주는 치명적인 독사가 넘쳐나는 나라인데요. 비단뱀과 마주쳐도 비단뱀이구나 하고 말고요. 집에 쥐나 도마뱀, 개왕지네가 나와도 개의치 않습니다. 시골 쪽으로 가면 집에 캥거루나 들깨도 방문한다고. 하긴 바선생이 참새만한 나라이니 이해도 되네요. 다음은 호주 식용어. 안 그래도 발음도 신기한데 줄임말을 엄청 즐겨 씁니다. 굿데이는 지데이, 애프터눈은 아르보, 땡큐는 타, 바베큐는 바비, 아보카도는 아보, 맥도날드는 메카스라고. 이러니 못 알아듣지. 마지막 TMI는 독특한 설거지법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그릇이 쌓여있는 싱크대에 물을 받습니다. 세제를 듬뿍 풀어주고 풍성한 거품을 만들어주세요. 그 거품으로 그릇을 잘 닦아주세요. 그리고 바로 건조대로 직행. 와, 네, 헹구지 않습니다. 거품이 있는 상태로 건조대에 건조시키거나 행주로 마무리하는 게 끝이라고 하죠. 나름 이유는 있는 게요.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인데다가 건조한 기후로 물이 귀한 호주. 수도요금도 비싸서 물을 아껴 쓴다고 합니다. 뭐? 문화 차이니 이해는 하지만요. 거품 그대로 말리다니 걸쳐 쇼크네요. 알면 할수록 신기한 사실이 많은 호주 문화. 다음엔 어느 나라 문화를 알아볼까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마무리. 아직 특이한 인도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용산역?